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금 그리스 사태가 한창입니다. 이럴수록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성이 걱정되는데요. 뉴스타파는 지난해 자산규모 1위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을 흔들었던 한 사건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당시 주전산기 교체를 진행 중이었는데 새로 취임한 감사가 교체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한 뒤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그 뒤 국민은행의 일부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결탁해서 문제점을 조사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막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 임원들이 각종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정행위를 처음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했던 정병기 전 상임감사와 이건호 전 은행장은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의 시스템 붕괴 과정 한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셨나요? 제가 오늘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집안 싸움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KB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미 뭐 KB 사태는 지금 금융당국에서 나서셔가지고 다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누가 잘했고 거기 잘이다 뭐 그것을 따지자 하는 건 아닙니다. KB 사태 주전상기 전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든 세계든 상임감사의 어떤 그런 감사 보고서를 접수를 안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있겠습니까? 지주사에서 감사 보고서를 접수하지 말라고 거기 내부 어떤 부사장이라 하는 분이 공문까지 발송했어요. 우리 국민은행의 사위이사들하고 내부 임직원들.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나는 지금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지난해 봄. 국내 자산 규모 1위의 국민은행도 초유의 사태를 겪습니다. 은행의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문제를 두고 국민은행과 지주사인 KB금융이 내분에 휩싸인 겁니다. 2013년 11월, 국민은행은 주전산기를 IBM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IBM보다 비용이 적고 전산기 기종 전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초, 정병기 상임감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한번 가져오라 했어요. 그 당에 전환 서류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 내부가 서류가 여기 한 뭐 얄파가 열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돈이 몇천 원짜리인데 요 여기 뭐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무슨 검토 있는 거냐.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그 평가 있는 거 한번 보자. 그런데 뭐 전문가들 어떤 그런 절차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 벤치마크 테스트가 끝나가면서 조갈 상무가 이 당초 예상에 비해서 한 천억 정도 비용이 더 들겠다라는 취지로 저한테 보고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IBM을 현재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닉스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했던 2013년 10월 달의 이사회 때 그 기준 금액이 2063억 원이었다. 거기에서 1원이라도 더 넘어선다면 우리도 그 의사결정 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 유닉스 업체들이 다음에 가지고 온 이제 최종적으로 가지고 온 금액이 이 1980억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IBM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마디에 1000억이라는 금액을 낮추는 사람들인데 지난해 4월 24일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 이건호 당시 행장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민은행의 주전상기 교체 문제를
유닉스와 IBM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며 이사회 안건을 변경해 올립니다. 성능 검증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상임 감사의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사들은 은행장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상임 감사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배임입니까? 작년에 이미 주전상기를 다른 업체로 바꾸기로 이사회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은행장이 임의로 안건을 올려 입찰을 주장하나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매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은행장과 상임감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사외이사들은 거수로 빨리 안건을 처리하자고 재촉했습니다. 거수로 결정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결과는 8대 2. 은행장과 감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진 상임감사는 은행장의 요청을 받아 특별감사에 착수합니다. 12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전상기 전환 리스크, 가격 산정, 성능 검사 결과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왜곡 보고됐으며 지주사 임원이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수정 누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메신저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감사 보고서 접수를 거부합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이미 거수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감사를 한 겁니까? 이사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예요.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감사 보고서는 접수할 수 없어요. 아니,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위원회가 오히려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리죠. 어떻게 감사 보고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는 감사 결과를 빨리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했었잖아요. 논란은 계속됐지만 며칠 뒤 열린 이사회 역시 감사 결과 접수를 거부합니다. 감사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어요. 이사회에 감사 보고서 접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입니다. 보고서를 읽어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상기 교체 안정성도 확인이 안 됐고 금액도 조작됐어요.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중대사안입니다. 우리가 감사 보고서 접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행장은 보고서 내용을 여기서 읽는 겁니까? 서류가 조작됐고 허위 사실이 이사회에 보고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 감사 보고서 접수할 수 없다고. 지금 당장 감사 보고서를 폐기하고 봉인하세요. 누군가에게 보고된 것이 있다면 모두 회수하시고. 이렇게 이사회에서 문제를 덮으려 하자 은행장과 상임감사는 특별감사 결과와 이사회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합니다. 이건호 전 행장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금융기관의 감사가 진행한 감사 결과를 이사회가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또 있었나요?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제가 아는 사례는 한 건도 없고요. 우리 이사회에서 최소한도 감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 올바른 수순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결국은 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론은 그 보고를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언론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회장과 행장이 패를 갈라 싸우는데 KB국민은행이 집안 싸움으로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게 돼 망신을 KB 사태를 단순히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 간의 알력 다툼 정도로 몰아갔습니다. 경영진이 집안일인 이사회 결정 사안에 대해 감독당국과 법원까지 끌어들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명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뭐 헤게모니 싸움, 권력 다툼 으로 몰아가는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요. 의견을 한번 주신다면 어떻게? 그 내부 문제를 외부로 끌고 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은행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안건에 대해서도 감독 당국에 보고를 하고 안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감독 당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 보고서가 은행 이사회에서 접수가 거부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감독원에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감사가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 당국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라고 용인을 했습니다. 왜 그게 헤게모니 싸움이 되는지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문제가 불거지고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4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자체 감사 결과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3장짜리 보도자료엔 관련자들의 위법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금융감독원 검사 보고서 일체를 입수했습니다. 금감원의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지우 부행장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회사들에게 허위로 설명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KB금융지주 윤웅원 부사장은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공문을 국민은행에 보내 특별감사 보고서가 접수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박지우 수석부행장은 이사회 의장에게 일종의 행동지침을 전달하며 행장을 제어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은행장이 제기한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로 내부 직원에 대한 제재가 예상되는데 대응 방안은 있는가 등을 행장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박 부행장은 은행장의 태도에 따른 맞춤형 시나리오까지 짜서 이사회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은행장과 감사가 안건 접수와 의결을 계속 주장할 경우 처음엔 오늘은 의견만 듣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고 이사회를 종료해 주십시오. 은행장과 감사가 계속해 안건 접수를 주장하면 은행장과 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접수하고 표결해 주십시오. 금일 이사회 내용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까지 벌였던 것일까? 당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작년 5월 30일 날 그 김중 이사장이 이장께 그 보내신 이메일 그 왜 보내신 거예요? 누구 지시로 보내신 거예요? 예,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거는 감찰도 받고 감사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왜 그렇게 접수를 거부하고 유닛으로 접수 거부한 적 없어요. 아니 유닛으로 이렇게 그 전산업체로 옮길. 대표님. 당시 사회사들은 하나같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게 뭐 말에 말을 하고요. 또 제대로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만 저 보는 사람들이 틀려서 그렇게 말하는 저 이렇게 논쟁이 되거나 또는 이제 이런저런 게 싫어서요. 얘기 안 하겠어요. 한 기자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혹시 또 아 여보세요? 아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안 되겠어요? 아니 받고 싶지 않고요. 예 예. 저는 뭐 별로 답변하고 싶은 게 없어요. 네. 네? 여보세요? 저는 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없다고요. 제가 네. 하나만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아 됐어요. 저는 여보세요. 아니 저기 네. 국내 최대 은행 내부에 심각한 부조리가 확인됐지만. 금융감독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KB금융주지 임원 7명, 국민은행 임원 1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지만 사태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박지우 부행장과 KB지주 윤원 부사장 그리고 사회사들은 가장 낮은 징계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정병기 상임감사도 왜 더 일찍 문제를 발견해 막지 못했냐는 이유로 주의를 받습니다. 자체 감사를 지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정행위를 알렸던 이건우 행장은 오히려 이들보다 높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관련자들은 모두 국민은행을 떠났습니다.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이사회에서 해임됐고
이건호 은행장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외이사 전원과 부행장, 감사도 시차를 두고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KB 사태.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3월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던 박지우 전 부행장이 자회사인 KB캐피탈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은행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만이었습니다. 경영협의회 멤버로 주전산기 문제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이모 부행장은 오히려 수석부행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올해 1월 국민은행 상임감사에서 물러난 정병기 전 감사. 남은 건 허탈감뿐입니다. 좀 시끄러우면은 뭐 좀 남는 기사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훈이 뭐가 남습니까 지금? 아 잘못했으면은 저런 처벌을 받는구나. 그래도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하면은 그래도 내가 마지막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권리는 내가 보장을 받는다. 이런 어떤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KB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범했지만 특히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고 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한 사람. 이사회 의장에게 행동 지침까지 전달하면서 잘못을 밝히려는 은행장을 방해한 사람. 바로 박지우 당시 수석 부행장입니다. 그러나 박 부행장은 사퇴 이후 주의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퇴한 지 석 달 만에 KB금융지주의 자회사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그가 서금회, 즉 서강대학교 출신 금융인 모임의 회장을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금융계에서는 서금회 말고도 성균관대 출신의 성금회, 연세대 출신의 연금회가 요직을 갈라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1, 당겨주시죠! 지난달 24일 LIG에서 옷을 바꿔 입은 KB손해보험이 출범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지난해 이른바 KB사태라는 홍역을 치르면서도 LI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했고 윤종규 회장 취임 6달 만에 결실을 본 것입니다. 윤종규 회장은 KB손해보험 출범을 계기로 선도 금융그룹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것처럼 저희 KB금융그룹 가족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와 손해보험의 첫 번째 협업 모델인데요. 반드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좋은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KB금융그룹이 관치금융과 내홍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KB손해보험 출범 과정에도 뒷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LIG 손해보험이 KB로 바뀌었지만 회사 대표는 김병헌 사장이 그대로 맡았습니다. 그룹의 가치를 잘 지켜서 우리 그룹이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보험 전문 경영인이지만 그의 출신과 배경이 더 이목을 끌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76학번, 이른바 서금회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서금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를 나온 금융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KB캐피탈 대표로 박지우 전 국민은행 부행장이 선임됐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KB사태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지난 연말 은행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여 만에 자회사 대표로 복귀한 배경에는 그가 서금회의 일원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퇴한 지 3개월 만에 지금 대표로 복귀하셨는데 서금회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금회 잘 모르겠습니다. 서금회 잘 모르세요? 서금회 초대 회장 지내셨잖아요. 서금회라는 게 저번에도 이제 신문에 다 났어요. 네. 아무런 그 친목단체 지금 아니라는 거 다 나왔는데 그 김종우 왜 저한테 왜 자꾸... 박지우 대표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75학번으로 2007년 서금회 창립 후 6년 동안 회장을 역임한 핵심 멤버입니다. 윤종규 회장이 KB 사태로 징계를 받은 임원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사외이사들 역시 교체한 것은 KB 사태의 상처를 씻고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박 대표만 복귀시킴으로써 시장과 고객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다 안다 하더라도 외부 권력 동원해가지고 회장을 깔아뭉개고 무조건 살아나오면 그것이 정의다. 이 교훈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윤정규 회장님이. 윤정규 회장 물러나야 돼요. 이 문제 책임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열사 사장이 KB 사태로 책임을 진 사람이 다시 들어서고 외부 압력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네, 기사는 봤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공통적 요소가 있어요. 서금에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 출신 친박 인사. 이에 앞서 윤종규 회장의 취임 후 첫 인사에서는 KB 시스템스 대표로 김윤태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선임됐는데 그 역시 서강대 경영학과 7호학번 서금회의 일원입니다. KB금융그룹 자회사 대표에 서금회 멤버들이 잇따라 선임되면서 또다시 금융계 인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측은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능력과 조직의 안정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캐피탈을 좀 정상화하는데 우리 그룹하고 은행하고 좀 시너지를 내는데 그래도 좀 적임자 아니겠느냐. 물론 그 뭐 경징계를 받으셨지만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뭐 그런 경징계는 어떤 그 임원으로 선임하는데 사실 법적인 제한 사항은 없어요. 일단 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기존의 대표이사를 유임을 했고. 서금의 논란은 이미 지난 연말 우리은행장 인선 등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연임이 유력했던 이순우 전 은행장을 제치고 서금의 멤버였던 이광구 부행장이 은행장에 선임됐기 때문입니다. 이광구 은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서금에 대한 해명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습니다. 절도 아니고 식사를 그 회비도 없는 단순한 식사 모임이고 그때그때 회비를 7만 원 정도 참석자만 내는 정말 식사 모임이고 친목 단체인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려난 이순우 전 행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행장을 위해서 찍어서 냈는데 행장 추천위원회에서 안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며 고민 끝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KDB 대우증권 홍성국 부사장도 서금의 멤버로 전임 대표가 중도 사퇴하면서 사장에 선임돼 금융권 비선 인사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금융권 인사에서도 비선 라인이 존재한다. 이게 서금의 문제가 그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금융위가 나섰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금융위와 무관하게 청와대에서 비선 라인이 움직여서 지금 서금의 라인 를 임명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세운 관피아 척결 바람에 금융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피아, 즉 경제 관료들의 금융계 진출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 자리에 서금회를 비롯한 특정 인맥들이 뒤집고 들어왔습니다. 서금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조심스러웠던 모습에서 벗어나 집권 중반을 넘어서면서 노골적으로 금융계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총리를 연이어 배출하고 있는 성균관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이른바 성금회도 4대 금융지주사 중 국민과 하나, 농협 등 3곳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온 연세대 금융인 모임 연금회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금융정책과 감독 라인에 포진해 있습니다. 서금회와 성금회, 연금회가 우리나라의 금융과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정치 실세와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입김이 작용하다 보니까 특정 인맥들이 두드러지게 인사를 점령하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고요. 그런 경향이
지금 뭐 특정 학교, 특정 인맥 중심으로 금융계 인사가 작년 올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신뢰와 투명성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 학맥과 정치권 비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진적 인사 관행이 고쳐지지 않은 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은 요원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때나 정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를 80위로 평가했습니다. 81위는 아프리카 우간다였습니다. 이른바 우간다 파문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순위는 국제적인 통계와 각국의 기업 CEO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최고 CEO들이 스스로 우리 금융의 수준을 우간다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이 금융시장 성숙도는 2007년까지만 해도 27위였습니다만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71위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 80위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유는 관치금융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이른바 4대 천왕, 박근혜 정부의 서금회 논란에서 보듯이 금융계 인사를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바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든 세계든 상임감사의 어떤 그런 감사 보고서를 접수를 안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있겠습니까? 서금회는 노골적으로 금융계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금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를 나온 금융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처음에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